이 영상은 통신을 하는 멀티플레이 영상으로 타 유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와, 저 퀸이랑 챔피언까지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거지? 이번에도 같은 에그, 그러니까 달걀파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처음 보는 맵이야. 뭔가 서커스 같아. 낯설어. 이번에도 보라 반대쪽은 형광 녹색. 히어로 레플리카 쓰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아, 좋았어. 잉크가 없어. 잉크가 없어. 무작정 샀더니 잉크가 없어. 와, 여기 넘어오네. 잉크가 뭐야? 이번에는 우리 팀이 이겨야겠거든. 이기기 나쁘지 않아. 야, 아이, 잉크가 없었어. 잉크가 없었어. 아, 저거. 피살 게이지 차 있었는데, 아, 특수 무장 게이지 차 있었는데. 왜 저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까? 매복해 있었어. 매복해 있었어. 됐을까? 저쪽 팀 이긴 것 같은데? 아, 이게 우리가 이겼네? 나이스. 예. 예. 그래도 꼴찌야. 젠장. 오케이. 너무 안 했어, 요즘. 멀티배틀 너무 안 했어. 아, 이번에는 저 시프티 스테이션 특수 스테이지에서 싸울 것 같습니다. 가 아니네?
아, 맵은 랜덤인가? 항상 특수 스테이지에서 싸우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저 팀명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미미를 모르겠어. 플라이 옥토 플라이 아니야? 아! 아, 저렇게 위에를 쏴서도 죽일 수가 있구나. 경이롭다. 이 상태에서 사람 밀집돼 있는 데서 맵에서 날아갈 수는 없어. 100% 노력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 아, 오고 있었구나. 아, 진짜 띄엄띄엄 하면 실력이 안 난다니까. 문제기도 하지만 잡을 수 있었는데 졌다. 어떻게 졌다. 일단 지금 이 상황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파이팅. 제발. 와, 계란이다. 계란 터진 모양이다. 역시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85레벨 대단하시네. 팀과 싸우게 되었네요. 아, 아까 그 맵이야? 아, 요 맵 좀 난잡한데? 롤러 드셨구만 저분. 찾아 없지, 찾아 없지. 제일 견제해야 될 건 찾아요, 솔직히. 일단 특수무장 게이지를 어떻게든 빨리빨리 올리는 게 최고 우선. 으아. 노래 신난다.
공격에서는 아 어쩔 수가 없었다. 뭐야? 뭐 특수무장 됐나? 아 잉크가 없어! 이런 바보 같아. 저분 컨트롤 잘하신다. 나 도대체 몇 번째 죽는 거니? 몇 번 터지는 거야 도대체?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어라? 죽였네? 똑같은 분한테 죽었어. 아 진짜 잘하신다. 대단하셔. 유종의 미라도 거두자고 폭탄을 던졌습니다. 회심의 폭탄을 던졌지만 졌다. 아쉬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 37레벨이셨구나. 엄청 잘하시네. 심지어 챔피언이야. 이게 이기지 않으니까 포인트가 제대로 늘지는 않네요.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이야.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같은 달걀팀끼리 제가 원래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편집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그려야 돼가지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못했던 못 끝낸 그 스피드 페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해야겠습니다. 아 우리 팀에 차셔가 한 분 계셨네. 모모 알파님, 저 뭐지? 저것도 슈터인가? 저 부연아 먹고 매번 느낀 건데 저 부연의 유인은 뭐야? 미쳤나봐. 어 저쪽은 슈터랑 쌍 저 머니버 계열인가 하나는 모르겠는데. 진짜 잘하시네 저분도. 아 지금 이게 달걀팀이니까 옷은 노란색이고 머리 이거 잉크는 구별을 해야 되니까 머리 색깔이랑 잉크 색깔만 다르게. 아
게틀링인가? 아, 머신건이었네 저거. 아, 나 뭔가 했어. 일단 열심히 칠해줄 뿐이다.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함부로 쉽게 죽일 수가 없어. 칠하지 마! 어떻게 됐지? 어? 이겼나? 야호! 이겼다! 이겼다! 내가 공헌은 안 한 것 같은데 이겼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오랜만에 해서 컨트롤 됐다 안 돼요. 와, 레벨업도 했고 한 거 없는데 레벨업 했다. 일단 여기서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쉽지가 않아. 아이고, 뒷골 땡겨. 아, 어, 뒷골 땡겨. 와, 진짜 광란의 파티인데 이거. 잠시 감상을 해볼까요? 이거였구나. 와. 좋지.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이었군요. 네, 오늘 이렇게 제대로 저번에 팀을 선택하긴 했는데 제대로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념비적인 첫 패스라고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플래툰2 멀티플레이를 즐겨봤는데요. 멀티플레이 자체를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그래서 실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네, 이렇게 즐겨봤고요. 내일 7시까지니까 오전 7시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편집을 끝내고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 저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팀이 우승하기를. 저는 달걀팀이 우승해야 되니까 달걀팀 응원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제대로 스플래툰2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패스 결과. 누가 이겼으려나. 오, 투표 결과는 달걀 팀이 우세하고. 크라우트는 뭐지? 아, 노말하고 프로매치에서 얻은 득표, 아니야, 우승, 승률? 아이고. 졌다. 졌습니다. 결국엔 패스 또 졌어. 안녕하세요, 녹두입니다. 12월 23일 유튜브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세 자릿수로 바뀐 의미에서 Q&A를 받아볼까 해요. 질문 내용은 상관없는데 제가 대답드리기 곤란한 건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많이 질문해주시려나? 만약 질문수가 영상을 만들기 너무 적거나 분량이 1분 미만으로 나올 경우 500명이 되었을 때 Q&A 질문을 다시 받아서 합쳐서 만들 생각입니다. 질문은 이 공지가 나온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공식 인스타에도 이와 같은 글을 올릴 예정이니 그곳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